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박수영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미국 주식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 가지셨어요?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먼브러더스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쉼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국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미국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못 쓰세요? 당연히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럼 고객분들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어떤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애플 많이 갖고 있으시고요. 특히 아마존. 아마존이요? 네. 회사 측에서도 많이 강조했죠. 회사에서 특히나 회장님 굉장히 많이 미신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존 네. 주가 차트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객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일봉, 두봉, 월봉, 연봉까지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다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매수를 하고 계시죠. 그 미래에셋에서 수많은 PB분들 계시는데 네네. 최고의 만족도? 이런 박수영 부장이라고 유명한데 고객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 주식에 익숙하실 텐데 네. 그렇게 아마존, 애플 사자 그러면 선뜻 사셨나요? 일단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하는 거는 주변의 변화를 느끼는 거를 바로 주식 매입에 실행시키는 거 그런 연관고리를 만들어드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애플의 매출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게 주변에 아이폰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과 아이폰은 굉장히 경쟁관계였는데 요즘에는 중국의 저가폰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지금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기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누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컨텐츠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컨텐츠 이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애플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부장님 제가 사적인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당연히 자동차도 또 약간 독일차나 미국차 타시는 거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 계획에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고요? 네. 현대차로요? 아니요. B사의 차를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9월 1일 날. 네. 9월 8일인가요? 9월 8일에 세미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랑 네. 콜라보 세미나 하잖아요. 네네. 저희 조용히 있는 저희를 왜 호출하셨어요? 가장 현재 미국 주식에 있어서 선두에 계시고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에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식을 보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견해들을 저희 고객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고요. 관심 많으셔서 많은 분 참석해 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오신 분들 네네. 위해서 네. 저희야 뭐 초청 받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박수영 부장께서 뭘 해주시겠어요? 뭐 어떤 게 특별한 게 나는 이걸 해줄 수 있다 네. 약속해 주실 곳이 있어요? 약속해 드릴까요? 아니야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도는 말고 일단 지금 연락 오는 고객분들께 한 분 한 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세미나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 제가 계속 9시 10시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톡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에 고유 없이 고객분들께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안내를 한 분 한 분 드릴 때 매뉴얼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 분이 물어보시면 결국 그 뒤에 있는 10분, 100분이 같이 궁금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Q&A가 들어올 때마다 자료를 만들고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정보를 받게 되고 알게 되고 하시는 경험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네. 저도 저희 페이스북이나 카페로 보면 질문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데요. 네.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출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안 그래도 일정상 안 맞으신 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9월 8일 세미나를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녹화한 동영상을 세미나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VOD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성함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신청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예. 당부의 말씀, 각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요. 작년, 재작년에는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을 받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 기업만 지금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의 미국장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더 익숙하겠지만 자꾸 갈아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한 걸음부터거든요. 한 주라도 사보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또 9월 8일 날 또 좋은 얘기 강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